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치 게임과 그리고 채팅 많이 치기 게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발생하고 나면 각자가 피해 여성들에 대한 피해 영상을 그리고 사진을 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 이호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신을 악마라고 칭했던 이 박사 조주빈의 악랄한 범행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변호사님, 네. 지금 검찰에 송치된 조주빈 현재까지 조사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두 번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조주빈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에요. 그런데 네. 아마 이 법률 혐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한번 연장을 하면 이제 20일 정도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선임된 변호사가 사임을 했죠. 네. 그래서 아직 변호사는 선정을 하지 못해 선임하지 못했고 이제 혼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담히 조사를 받는 걸로 좀 알려지는 것 같아요. 네? 담담히 조사를 받는 것 같아요. 예, 뭐 묵비권 같은 거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기록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부인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들이대는 증거 가지고 들이대는 거에 한해서만 범죄를 인정하고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렇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뭐 그밖에 것은 예.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조사 두 번 하고 나서 이번 주말에 수사 기록이 한 14,000페이지나 된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죄명이랄지 아니면 몰수 추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네, 어쨌든 주말에는 조주빈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대면 조사는 하지 않고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네. 혐의를 봤더니 와 이게 뭐 음란물 제작, 개인정보 제공, 협박 12개나 됩니다. 근데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뭐 추가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N번방과 관련된 이제 조주빈의 어떤 범죄 행위에 관련해서는 이제 음란물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네. 그래서 음란물의 영상을 제작하거나 뭐 유포한 그런 악랄한 범죄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 그와 관련된 범죄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범죄 혐의도 한 12개인데 이게 청소년보호법이랄지 뭐 강제추행, 성폭력법, 아동복지법, 성희롱, 강요, 협박, 사기 뭐 이렇게까지 범죄 혐의가 한 12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죄명은 12개면 혐의 자체는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혐의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일단은 뭐 송치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걸 조사하다 보면 혐의도 늘어나고 죄명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박사방에서 이루어진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 정말 악랄하고 치밀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특히 이 공범이나 이 추종자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조주빈한테 범죄단체 조직제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건이 대두됐을 때 많은 법조계 시각은 범죄단체 조직적으로 의유라는 것은 어렵다. 네. 이게 굉장히 중론이었어요. 그런데 예. 그 당시는 단지 뭐 음란물 제작, 배포, 협박 정도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범단까지 가기는 어렵다 생각했는데 심지어 악랄한 범행 방법이 쭉 드러나면서 우리나라 범죄단체 조직과 관련해서는 이제 형법의 114조가 있고요. 네. 폭력행위는 처벌에 관한 법률의 4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 있는 규정 자체는 형량이 높지 않아요. 최고가 10년 이하의 징역. 범죄 단체로 조직. 그렇죠. 그런데 네. 폭력 행위든 처벌을 가는 법률법에 보면 수개의 경우, 그러니까 두목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 이 사건에서 조직 폭력으로 보면은 두목.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음란물 영상에 관한 조직 집단이라고 하면
이 폭력이든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가 없는데 네. 그 과정에서 협박하고 강요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자체를 조주빈을 만약에 수계로 보면 지금 법상으로는 수계가 있어야 하고요. 간부가 있어야 하고 행동을 하는 구성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조폭처럼.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조주빈이가 지시하면 밑에서 유료 가입 고급 회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직원을 해서 활동을 하고 또 실제로 행동대원으로서 현장에 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네. 또 성폭력도 저질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넓은 의미에서 좀 해석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이든 처벌에 관한 법상의 또 범죄 단체도 될 수 있는 그런 네. 여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주빈을 만약에 수계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최고형인 사형도 선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각종 혐의 12개 혐의 뭐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조직이 관련 수계 혐의까지 되면 사형까지 네. 사형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대법원 판례가 네. 약간 범단한테는 약간 엄격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형량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조직폭력배와 관련해서는 뭐 강령도 있어야 하고 통솔 체계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범단으로서 시스템이 갖춰지는 걸 전제로 갖고 유죄를 인정하는데 네. 이제 최근에 대해서는 그게 많이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형법상 범단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예. 네. 그것도 전에는 이걸 범단으로 의유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게 네. 폐해가 심하고 어떤 지시랄지 통솔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도 범단으로 적용을 해서 처벌을 받고 있고 또 조폭들이 이제 상습 도박, 도박과 관련해서 도박 네. 개장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범단을 인정해서 선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주빈 사건 자체도 이거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네. 어떻게 검찰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범단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형까지 나올 수도 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조주빈의 범행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요, 경찰이 조주빈과 함께 잡힌 박사범 공범들을 그냥 풀어줬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최영훈 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N번방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라. 400만 명 이상이 청원하는 네. 놀라운 여론이 불이 타오르고, 그 이후에 우리 언론들이 정말 앞다퉈 보도를 하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게 인식이 됐지만, 네. 사실 이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9월, 이미 왓치맨의 검거에서 시작이 됐고 많은 여성단체들이 지난해 가을부터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주장해온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또 태평양 원정대라는 방에 태평양이라는 그 방의 운영자가 16세 중3 소년이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인물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또는 체포 가능한 인물이었는데 상당히 지금 이 수사망을 빠져나간 걸로 뒤늦게 확인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남습니다. 이건 뭐 경찰의 해명은 뒤늦게 이제 뭐 혐의가 확인이 되면 네. 구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김 변호사님 이런 네. 설명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공범들이라는 부분이 확실했다면 우선은 뭐 어떻게든 행동을 제약을 시켜놓고 왜냐하면 풀려났을 때 공범이란 부분에서 범죄 수익을 은닉시킬 수도 있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그렇죠. 없앨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예. 모르겠어요. 이제 경찰 자체가 공범 3명에 대한 혐의 자체가 어느 정도 예.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알려진 것은 이제 범죄 수익금과 관련해서 이제 현금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공범 3명이 이 박사방이 운영하는 방에서 적극적 역할을 했고 더군다나 성폭력과 관련이 있다랄지 협박과 관련이 있다랄지 아니면 동영상 자체를 유포하고 제작하는 데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 3명을 정말 풀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3명 자체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건이 처음에 문제가 되면 예. 네. 그냥 단순한 음란물 유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그랬었죠. 네, 예. 그래서 뭐 이거 결국 벌금하고 뭐 기껏 해야지 뭐 집행유예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이런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수사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민감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어떤 포털 사이트나 할지 아니면 뭐, 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추적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찰에서 다 막고 있잖아요. 예. 막고 있으니까 이게 N번방의 시점이 왜 이렇게 됐냐면 국내에 있는 플랫폼을 경찰청에서 다 경고하고 다 막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플랫폼이랄지 인터넷을 어떻게 못하니까 해외 메신저로 옮겨간 거예요. 지금도 이거 텔레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다 옮겨간 거거든요. 그럼 왜냐? 그럼 추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아, 이 사건 해봤자 뭐 결과 뻔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일부 사실 고발한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 난 말이에요. 네, 대통령까지도 뭐 네, 나서서 얘기를 그래서 하고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고 생각했던 이게 엄청나게 커진 거고 그 과정에서 공범들에 대해서도 뭐 이전의 사건의 기준으로 비추어 봐서 뭐 이 정도는 뭐 일단 풀어져도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아니한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예. 네. 그런데 또 조주빈과 관련해서 이 32억 원이 오간 암호화폐 계좌가 발견이 됐는데요. 네. 최영희 평론가님, 또 이게 일부 뭐 가짜였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정컨대는 이런 계산을 다 해본 겁니다. 현금 1억 3천만 원이 이 체포 과정에서 압수수색에서 나왔어요. 네. 범죄 수익금의 일부, 부당 수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게, 자, 1단계 회원이 20에서 25만 원, 2단계가 70만 원, 3단계가 150만 원. 그리고 회원 수가 최소한 만 명 이상이었다. 그럼 이걸 우리가 계산해보면요. 10억 원대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네. 그럼 그 돈은 어디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건데. 네. 자, 해외 계좌, 국내 계좌를 담고 있는 가상 지갑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지갑도 발견이 됩니다. 가상 지갑입니다. 이게 암호화폐에 대한. 네. 근데 이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공신력 있는 이더리움이라는 돈으로 거래를 한 정황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8,800이더 정도 되는 단위인데 지금 우리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 32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럼 대략 수익금이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이게 대부분 가짜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가짜 지갑이 여기 있었지? 이건 아마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조주빈이 만들어놨을 것으로 현재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능적이네요. 네. 그런데 조주빈 이런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조주빈의 범죄 수익 과연 어디에 쓰일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주빈은 굉장히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차도 없었고 그리고 뭐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를 한 사실 좀 알려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조주빈이 참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네.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뭐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처음에 조주빈이 검거가 되고 이 사람의 사회적 낮의 활동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처음에 먼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50번 이상의 사회봉사도 했었고요. 네. 거기다가 뭐 상담사 역할처럼도 했었고요. 그렇죠.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고 심지어 학교의 학점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낮에는 이렇게 평범한 얼굴을 하고 밤에는 N번방을 운영했다? 이 두 가지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썼는가 굉장히 궁금해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다들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왜냐? 집을 봤더니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가족 세 명이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이 있었는가? 차량도 본인 소유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실제 호화 생활을 해서 뭐 어디에 가서 돈을 얼마나 쓰고 혹은 뭐 마약에 손을 대고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그냥 나왔다면 그 자택에서 압수되었던 1억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 있었던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도대체 이게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주도면밀해서 실제 악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가두고 있었는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제 분명한 건 이 조주빈이 가지고 있는 이 의외성이라는 게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인가. 예. 실제 조금 전에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뭐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을 은닉했던지 간에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 사회생활에서의 의외성과 경제 상황에서의 의외성을 볼 때에는 또 다른 의외성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검찰 수사 상황에서 이 가상화폐 부분은 이더리움이 아니라 모네로라는 가상화폐가 그게 처음에 이더리움 보도도 있었는데 그쵸. 맞습니다. 모네로로 정정이 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모네로는 가상화폐가 특히 이렇게 좀 거래 내용이 좀 이 밝혀지는 게 힘든 가상화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호성 교수님, 네. 사실 이런 이 조주빈의 이중적인 모습,
이 굉장히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현금을 쌓아놨는데 월세에 살기도 하고 차도 없었던 네네. 거죠. 도대체 이런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행동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 반대편의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심리용어로 반동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악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조직폭력배가 돈을 쫙 뜯은 다음에 그중에 일부를 뭐 보육원이나 이런 데다가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뭐냐면 네. 스스로가 내가 악마가 아니라 내가 사람이라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요 심정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주도면밀하게 본인의 안쪽 생활을 가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모든 행동과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면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어마어마한 지능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일이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이런 정도의 범죄로 일어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의식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의식적인 장치로 사용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사방 회원에 대해서도 신원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압박감을 느꼈던 걸까요? 이 박사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한강에서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사실은 네. 보시면 이 미투 열풍의 과정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나왔어요. 가해자 중에. 또 양혜원 씨 사건 때도 이 유사한 선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대목인데 근데 오히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뭐 지도부나 수뇌부가 아니라 그냥 회원일 수 있어요. 유료 회원만 해도 우연히 들어가긴 어렵다라는 게 민감용 경찰청장의 이야기 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6만 명의 회원이 다 공범 개념일 수는 있는데 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40대 남성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모가 가방에서 나왔고요. 이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이제 유서를 남겼습니다. 네. 사실 뭐 평범한 40대 가장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조차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사방에 우선은 돈을 내고 성착취 영상을 소비한 유료 회원인 건 분명하다는 점에서 또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수사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40대는. 근데 더 이상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효성 교수님.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뭐 이 그런 베르테르 효과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베르테르 효과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가 따라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없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과학적 쾌감이 그 안쪽에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더군다나 미성년자 13세에서 17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게 한 16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여성들을 보자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74명인데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지 알 수 없고요. 게다가 우리가 이게 개별 피해자의 인원을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이번에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 딸이 겪었던 그 고통들을 아마 철저하게 함께 경험하고 있어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 문제는 이런 과학적인 쾌감에 더군다나 비용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다운을 받고 기다리고 그걸 유포하고 이런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게 과연 목숨으로 그 값을 대체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건 처벌의 주제이지 자살이거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채팅방 유료 회원에 대한 분노가 또 큰 이유는 사실 이런 분들이 돈을 내면서 박사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요. 또 새를 계속 키워갔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공분도 여전합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단순 가담, 웃기지 마라. 그 방에 있던 자들, 범죄 피해 촬영물 공유받은 자 모두가 공범이다. 언어는 이미 시작되었다. 26만 성착취 공범, 제대로 처벌하라. 네. N번방과 박사방 안에서 벌어졌던 상황들, 솔직히 저는 정말 영화같이 느껴졌거든요. 너무 끔찍하고. 네.
특히 저희 채널A가 어제 조주빈의 채팅방에 대화 화면에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조주빈은요, 자기의 프로필을 만화 캐릭터로 올렸고요. 피해 여성들한테는 직접 협박도 가했다고 하거든요. 이호승 교수님, 이런 만화 캐릭터, 좀, 만화 캐릭터도 좀 이렇게. 끔찍하게. 네, 이게 평범한 얼굴의 그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 치료, 특별히 미술 치료 쪽에서 볼 때 이렇게 치아가 드러나는 이런 방식은 이제 공격성을 가장 강력하게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눈을 뜨고 한쪽 눈에다가 이렇게 돋보기를 들이대는 양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돋보기를 들이대지 않아도 굉장히 눈에 보여주는 느낌이 별로 건강하지 않은 데다가 눈동자가 굉장히 작죠. 네. 이거는 숨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돋보기를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눈동자는 여전히 작죠. 이런 공격성이라든지 혹은 숨기는 것이 많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음흉할 때 이 그림이 보여주는 특성도 아마 이 조주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활과 일치점이 많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문제는 이 사용하고 있는 범죄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의 심리와 이 사람의 생활과 이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움켜쥐고 있는지 한번 보면 제일 먼저는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상을 알게끔 가져오게끔 해서 신상에 대한 첫 번째 번호를 잡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 가족들의 신상도 그 번호들도 함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뭐 가장 지켜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고 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내 신상이 노출된다는 건 이 세상 누구에게도 감추고 싶었지만 다 괜찮아요. 내 가족만큼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미성년자인데 그게 더 큰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신분증 복사해가지고 보내도록 한 거 이런 요소들은 다 뭐냐면 2중, 3중, 사중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올가매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 뭐냐 거의 사육에 가까운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그렇죠. 말하기도 했다고 하죠. 심지어 노예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합성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피해자 몸에다가 뭐 노예니 박사니 이런 그림을 합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 피해자들은 우리가 볼 때 도망가면 되지 않는가 노출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조주빈을 비롯해서 그 상황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는가? 범죄의 집을 함께 지은 겁니다. 그렇게 시멘트가 되고 골조가 되고 그렇게 철근이 되고 그렇게 못이 되고 망치가 되어서 그 안에다가 피해자를 가두어 놓은 거예요. 이 가두어진 2중, 3중 막 안에 그 피해자들 중에 나올 수 있는 피해자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안에는 유포라고 하는 온라인 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안쪽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걱정이 많이 듭니다. 네. 피해 여성들의 심정 뭐 가늠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줬으면 끔찍해요. 진짜 다 봤는데 피해자 중에 아주머니들도 있으시고 제 사진 보내고 저 막 몇 학번이냐 그렇고 가슴 몇 컵이냐고 계속 물었고 추종자들도 꼭 잡혀서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피해 여성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문자 폭탄도 이 추종자들이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최영인 평론가. 그러니까 아까 이우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번 이 끔찍한 일이지만 감정을 이입해보면 이게 터널 비전이라고도 하지만 내가 어디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경찰한테 신고하면 난 어떻게 될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가족에게는 어떤 내가 이 모습으로 비춰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나 외에 세상이 다 지금 한편을 먹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왕따하고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내가 부당한 걸 알지만 그들의 이 협박과 요구에 따르지 않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면 내가 혼자 고립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많은 다수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불법 행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자 폭탄을 보낸다? 예. 그럼 이게 세상이 뒤집어진 걸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나의 편이 없나 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대낮에 벌어지지? 라는 심리적 충격에 빠졌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그냥 이제 어떤 음란물과 관련된 성적 가해뿐만 아니라 이건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탄낸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집단 행위인데요. 저는 그래서 다수가 다 공범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또 조주빈은요 채팅방 안에서 성착취 동영상 공유를 경품으로 걸고 참여자들에게 게임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박사방 참여자의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과반수로 많이 나온 부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놀이처럼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박사한테 제발 부탁한다, 좀 보자, 이런 식으로 부탁을 정말 구걸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정말 이거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대화방에서 벌어졌거든요. 김 변호사님. 아마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아마 보면 굉장히 경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회원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3단계 정도 되면 이제 100만 원이 넘는 회원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가 거기에 피해 여성을 등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네. 높게 책정하고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이제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에는 이제 공범 여부에 대해서 단순히 유료가 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신상 정보를 할지 공범으로 그게 과연 적용이 가능하냐 그랬었는데 적어도 1단계 그 높은 수위의 방 자체는 그건 공범으로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회비를 내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행위를 시키고 그랬다고 예. 한다면 이건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뭐 눈팅이랄지 그런 차원을 볼 수 없거든요. 네. 적극적인 참여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공범으로 적용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26만 명이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26만 명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복이 되고 또 사실은 뭐 가입 수준이랄지 그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몇만 명 정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또 유료 현지에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식으로 해서 범행을 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이 재판을 받는다거나 이미 구속된 사람이 많아요.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네. 그것은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의 어떤 범죄 성향 자체가 다 네.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 언론에 나온 것은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입 회원들의 명단 같은 게 다 드러나면 상당수가 재판을 받고 있던지 아니면 이미 처벌을 받았던지 구속되어 있던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로 봅니다. 네. 저는 사실 뭐 또 하나 한 명이죠. N번방의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이 친구가 뭐 10대다, 고3 학생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과연 이게 잘못된 성의식들이 이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양상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